다음은 10월 28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파라과이공항 현장진단법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5월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가 개발해 국내 1호로 특허를 등록한 신속분자진단법은 기존 검사에 비해 검사 시간을 2배 이상 줄일 수 있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 기술이 이전됐고 이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 파라과이의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51사단은 26일 K4 고속유탄기관총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K4 고속유탄기관총은 적 밀집부대나 화기진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화기로 장병들은 시범식 교육과 사격술 예비훈련, 종합평가 등으로 장비 운용법을 익히고 전투사격 능력을 키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는 26일 269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소형 고무보트 IBS 훈련을 했습니다. IBS 훈련은 상륙작전 시 해안으로 기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과 해병대만의 전투훈련으로 후보생들은 노를 젓는 패들링과 IBS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옮기는 헤드캐링 등 육상훈련과 해상훈련을 통해 협동심과 바다 위 생존 능력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